유창공원을 이 백년공원으로 만드는 유창공원 백년화 계획은 서울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정말 그 독립운동가들을 민족적 소년들을 제대로 모시고 또 축구와 함께 발전해가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또 10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 이 공간은 아시다시피 조선왕조의 역사와 대한독립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간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서 그런 의미가 퇴색됐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단체들의 이와 요구가 또 다르고 그것을 하나로 이제 묶어내는데 상당히 좀 매너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박원재 시장님께서 더 큰 결단을 내려주시고 도창공원이 독립공원으로 재탄생하는데 또 오늘 이런 큰 일보를 내주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그 다양한 이해가 잘 녹아들어서 이 도창공원이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뜻깊은 그 자리로 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0번 김구 기념관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100번 김구 기념관 있는 도창공원 김구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미쳐 있는 곳입니다. 또 내일 4월 11일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이 임시정부를 수립한 지 꼭 100년째 되는 날입니다. 윤봉길, 백정기 의사, 일제침략의 원흉을 저격한 안중근 의사, 그리고 임시정부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이동영, 차리석, 조성환 선생님,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까지 이분들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곳 바로 여기 효창공원입니다. 원래 이곳은 정조의 장자였던 문효세자 묘역으로 조성된 효창원이었습니다. 일제는 골프장과 유원지로 훼손을 하다가 해방 직전에는 묘역마저 수삼놈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해방 뒤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의 유해들을 모셔왔고 1949년 김구 선생님 본인도 이곳에 안장되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시설이 있습니다. 바로 효창운동장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제축구 경기장이 건립된 지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홍명보, 박지성, 차두리 같은 국민의 마음을 쓰레기했던 태극전사의 꿈을 키워온 축구 역사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운동장 건립 후에 또 방공투사위령탑, 노인회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면서 단 하나의 의미도 제대로 갖지 못한 공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묘역은 행사 때, 기념관은 단체 이용계획에 운동장은 훈련용으로 사용되면서 시설은 낡고 주민들과 동떨어진 그런 공간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익숙하지만 낯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또 주체들 간에 이견이 있었을 뿐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보훈처는 유족과 축구 관계자, 주민, 전문가들을 또 따로 그리고 같이 모셔서 서로의 입장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물론 서로의 분명한 입장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진행하면서 점차 의견은 좁혀져 갔습니다. 운동장 철거가 1순위라는 주장은 묘역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또 3만 석 이상의 경기장을 건립해야 된다는 주장은 청소년 축구 경기가 가능한 국제규격의 독립기념운동장은 조금씩 좁혀져 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시민들도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 모두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바로 2019년 올해 3.1운동이 100주년입니다. 어쩌면 서로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해가 아닐까요? 작은 의견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노치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지난 100년 또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는 효창국립 100년공원 새로운 공간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효창운동장은 창의적 계획을 통해서 변화 가능한 다층적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60년 된 효창운동장은 기존 체육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추모 의미도 담긴 새롭고 창의적인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운동장과 공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주차시설도 지하화, 기존 청소년 축구장의 기능을 유지하되 일부 공간을 체육인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는 창의적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추모공간과 함께 새로 조성되는 운동장은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